프로를 사용하면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신 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팅배입니다. 여러분, 에어팟 또는 에어팟 프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을 구매하고 나서 에어팟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신 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좀 고민했거든요. 애플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이렇게 AS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애플 케어 플러스 구매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에어팟 프로에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에어팟 프로를 약 두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 장점이야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어팟도 이제 1세대를 사용해봤었는데 1세대 같은 경우도 음질이 좋고 연결성이 좋아서 사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도 사용하고 맥북 에어도 사용하고 아이패드 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의 기기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에어팟 하나로 연결 전환성이 좋기 때문에 매우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이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냥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꽂기만 해도 귀마개 용도로 사용을 해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좀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장기간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에어팟을 이렇게 꽂고 있으면은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공기가 미세하게 흐르는 그 공기의 흐름 소리가 좀 가끔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불량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편했던 것 같고 최근에 에어팟 프로의 유닛이 두 개인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 유닛이 똑같이 충전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터리 상태가 좀 적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해서 온라인 채팅으로 이제 문의를 했는데 출시되고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버그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펌웨어가 최신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준 게 뭐냐면은 기기의 페어링을 해제하고 다시 초기화해서 페어링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서 만약에 똑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문의를 한 번 더 주면은 그때 AS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테스트 중이고 재설정을 하고 나서 그 뒤로 같은 증상이 딱 한 번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이제 다시 AS 절차를 밟을까 생각 중이에요. 에어팟 1세대 같은 경우도 약 2년 정도 사용해서 배터리가 이제 조류가 돼서 사용을 중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게 됐는데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제가 애플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이폰도 그렇고 뭐 맥북 에어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여태까지 고장을 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애플 케어 플러스는 저한테는 뭐 필수적으로 구매 항목은 아니었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애플의 제품을 잘 만들긴 한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특히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도 괜찮거든요. 근데 에어팟 같은 그 이어 제품은 배터리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1년의 AS 기간이 제공되는데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일로부터 2년의 AS 기간이 보증이 되고요. 과실로 인한 유상 수리를 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두 건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건당 이제 유상수리 4만 원에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길게 가야 진짜 잘 쓰면 2년이거든요. 한 건의 유상수리가 발생하면 4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에어팟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경우에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박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일부터 60일 내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0일 되기 전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5일쯤 돼서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는 방법은 전화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원에 연결한 다음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거든요. 구매할 때는 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둘 다 결제 수단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의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가격은 45,000원이에요. 부가세 다 포함해서 45,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폴 아이디를 아셔야 되고 에어팟을 구매한 구매 일자를 알고 계셔야 되고 에어팟 프로의 시리얼 넘버 기본적인 거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나 이제 전화번호 같은 신상 정보를 간단하게 정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 내용이나 보증 기간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메일을 1-2주 내로 이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 참 음질도 좋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좋아서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팟 플러스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애플 제품을 이용하면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AS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에어팟 프로는 뭐 가격도 그나마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도 저렴해서 이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일단 고장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Out of bounds.